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마이크 꺼가지고 다시 찍어요.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건 액세서리 목걸이 추천편인데요. 노 PPL 노 광고 제가 직접 골라본 내 남자친구 목에 걸어주고 싶은 목걸이들. 근데 작년 버전과 최대한 안 겹치도록 리뉴얼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목걸이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 목걸이 추천 기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 목에 걸렸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이뻐 보였던 목걸이는 딱 두 종류. 자그마한 찰, 은색 목걸이, 요런 간단한 스타일 혹은 캐주얼함과 리조트룩을 연상시키는 비즈가 좀 들어간 목걸이 아니면 요거 혼합. 요걸 참고해서 제가 좀 서칭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브랜드는 포콤마. 서지컬 스틸 제품은 아무래도 실버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좀 싸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냥 동글동글, 납작 동글동글 얘네들이 좀 깔끔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비엔베투. 여기서 대리석 스타일의 목걸이가 나왔는데 요 하얀 대리석이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하카블렉스. 비즈 목걸이인데 뭔가 실버 제품이랑 레어링을 했을 때 진짜 이쁘더라고. 저거 사진이 진짜 잘했어. 마케팅 잘했어. 블랙 비즈로 미니멀 룩과도 매칭하면 딱 이쁠 것 같고 깔끔한 비즈 목걸이로 추천할게요. 다음은 라이플에서 목걸이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제 실버와 비즈를 혼합한 느낌인데 컬러가 오렌지,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나 나와가지고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Another Use. 여기서는 투체인 넥클리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 심플한데 목걸이 여러 개 레이어링 나는 솔직히 혼자 하긴 귀찮아. 이미 되어서 나온 거. 혹은 비즈도 이제 레이어링이 귀찮아. 그럼 비즈도 이렇게 알아서 레이어링이 돼서 나온 거. 다음은 바이시클 트로피. 여기 브랜드는 살짝 감성이 있어요. 자신만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자전거 부품 같은 거를 참으로 해놨는데 이게 뭔가 남성분들이 했을 때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커플용으로도 예쁘... 그리고 뭐 자물쇠나 키 요런 펜던트도 굉장히 유행 안 타는 펜던트인데 요거 실버 제품으로 굉장히 나왔더라고요. 다음은 스칼렛도 블랙. 저번 영상과 브랜드가 겹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성비 제품에 요게 빠지면 좀 그래. 비즈 형태의 캐주얼한 무드를 내고 싶은데 짧지 않은 스타일, 좀 롱한 기장감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즈 컬러감이 오묘하니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 키치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마틴 플랜 제품인데요. 요 브랜드에서는 비즈 체인 목걸이를 추천한 바 있지만 여기서 요 꽃하고 요 동그라미 목걸이가 너무 뽀짝한 거예요. 그래서 힙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 키치한 감성을 즐기신다면 요 목걸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레이어링 돼서 나와. 하나만 해도 돼. 다음은 사실 여기는 눈팅 중인 옷 브랜드인데 유체 프르타포르테 맞을 거야? 요 브랜드에서 목걸이가 나오는데 저 블루 넥클리스가 진짜 너무 이뻐 보였어요. 블랙이나 화이트 티셔츠에 얹으면 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 컬러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그 줄 목걸이도 이렇게 레이어링을 했는데 센스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여기 옷도 이뻐요. 다음은 오브젝트? 오브젝트! 키트. 요 브랜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목걸이는 바로 키가 달려있는 목걸이인데요. 키랑 툴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좀 볼드한 넥클리스인데 요게 아마 맥주 따개가 달려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딱 목에 걸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 그럼 내가 인싸가 되는 거야. 어? 이쁜 여자 있어? 가서 맥주 따줘.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는 펜이 달려있는 목걸이. 자그마한 펜이 달려있는데 요게 이제 실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뭔가 펜을 꺼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사람은 모르는 거야. 너 이거 진심으로 추천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진심이라서 더 이러는 거야. 다음은 오프닝 프로젝트. 여기서도 옷을 보다가 액세서리도 괜찮아서 추천드리는데요. 물고기 목걸이 혹은 키 목걸이. 근데 살짝 러프한 맛, 좀 뭉툭한 맛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마카살. 요 브랜드는 사실 선물 받고 싶은 브랜드. 안 줄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키 요런 거는 좀 유행을 안 타는 펜던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의 좀 고급 버전. 뭔가 부대나는 목걸이 없을까 찾다가 발견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 마스터 블루 엑스트라 키 목걸이. 뭔가 금과 은과 블루의 조합. 뭔가 상큼하지 않습니까? 펜던트가 사이즈가 큰 것 같다 하신다면 마스터 스핀 골드 키 블루 룸 실버 목걸이. 요것도 은, 금, 블루 컬러의 조합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약간 금, 은 섞기 쉽지 않은데 요게 되게 유니크한 맛인 것 같아요.
다음은 힙노타이즈라는 브랜드예요. 여기 주얼리 진짜 이쁘더라고. 여기 실버 넥클리스가 가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혹은 하나만 하시되 체인들이 여러 개 섞여서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목걸이? 아니면 레이어링 목걸이. 레이어링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3만원대야.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면 좀 더 유니크한 걸 선호하신다 하신다면 저기 줄 같은 거에 돌 껴져 있는 비즈 목걸이. 아니면 줄에 하트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하트가 좀 찌그러진 하트. 여기 감성 되게 좋으니까 여기 한번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퍼스트댄. 여기도 반복되는 브랜드기는 하지만 새로운 버전이에요. 제가 현무암 목걸이를 진짜 여름 내내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데 이번에 모양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약간 좀 더 돌멩이스러운 거랑 동그란 버전. 이 제품은 하나만 해도 블랙 그 현무암 느낌 때문에 포인트가 되고 좀 차분한 느낌이 드는 목걸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화이트 이런 깔끔한 미니멀한 컬러들을 즐기신다 하신다면 이거 진짜 언제나 기깔나요. 마지막은 하스. 작년 시즌 분해나는 팔찌 추천편에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엔 목걸이를 낸 거야.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아니면 선물 받는 입장으로도 굉장히 좋을 만한 아이템. 블링블링한 아이템. 여기 걸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진주가 있는 버전이지만 진주가 없는 버전은 남성분들한테 무난하게 어울리실 것 같고요.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기장감에 따라 목걸이 분위기가 다른데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은 기장을 52cm 정도? 63? 고기 언저리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랑 뭐 여자친구랑 커플을 조금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급진 목걸이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나는 진주 없는 걸로 하고 여자친구분은 진주 있는 걸로 해주면 뽀짝하겠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시즌 목걸이 추천편을 호다닥 진행해봤는데요. 물론 브랜드가 있는 액세서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주얼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얼리 액세서리들은 의미 부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추억이 담긴 이게 왜 키를 내가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시절의 추억, you know? 아무튼 제가 추천드린 목걸이들 중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반지, 뭐 팔찌 호다닥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블링블링 is Kimmy. 샤이니 만능 녀석이.